총선은 끝났지만 여야 모두 후속 조치에 분주합니다. 특히 총선 참패를 수습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그런데요. 강원도 중진 의원들도 핵심 역할을 맡으며 당 재편 과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인 총회와 중진회의를 거듭 열며 총선 결과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원내대표를 뽑고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짤 계획입니다. 강원도 중진 의원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랐던 이양수 의원은 출마 대신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고 이철기 의원은 유력한 친윤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당과 대통령실의 원활한 소통에 적임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5선 권성동 의원은 당권주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사부터 비대위의 방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설까지 당 재건을 위해 할 말을 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물러난 만큼 이번에 다시 당대표에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 도의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같이 다음 달 3일 원내대표를 선출해 당을 재정비합니다. 3선 송기현 의원이 개파색보다는 두루 선망이 두터운 협치형 중진으로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가장 뜨거운 자리인 법사위원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원들이 차기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성공 여부를 떠나서 추후 상임위나 위원장 배분 과정에도 전략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뉴스 김도환입니다.